073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이고요. 매수가가 5,990원에 비중은 20%, 기다려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오롱 글로벌에서 자동차 사업 부분이 인적 분할돼서 나온 그런 회사죠. 일단 이제 1월 말쯤에 상장을 했는데 상장 직후에는 강세를 굉장히 보였습니다. 그래서 고점을 7,950원까지 찍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한 달 이상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고요. 오늘은 4,715원으로 또 끝이 났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오늘과 전거래일에는 양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지 전문가님 이분은 계속 보유하는 전략이 괜찮을까요? 네, 일단 뭐 자동차 업종이 보통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것도 좀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일단 네. 보통 이제 상장한 회사들을 신규 상장된 종목들을 접근을 하시거나 혹은 인적 분할된 회사를 이제 빠르게 이제 보기 위해서 이제 투자하시는 경우가 있으신데 대다수 제가 이제 통계 수치를 좀 내놓고 보면 보통은 주가가 초반에는 이제 급등한 적이 간혹 있긴 합니다만 보통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어때요? 주가가 쭉 눌려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내가 초보 투자자라고 한다면 이런 종목들을 최대한 접근하지 않으시는 게 일단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자,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같은 경우가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인적 분할돼서 지금 중고차, 뭐 수입 오디오 판매 및 뭐 자동차 정비 쪽까지 맡고 있는 이제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좀 걱정되는 부분은 사실 이제 이 회사 이제 재무 상태 표에서 일단 확인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기 자본이 지금 1,600억 정도 되는 회사인데 부채가 4,500억 정도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부채 비율 자체가 지금 20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고금리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이자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익률이 많이 감소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에는 좀 상당히 좀 재미가 없을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 좀 봤을 때에도 고점을 7,400원 정도를 찍은 이후로 지금 4,700원까지 주가가 많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역시나 아시겠지만 1월달, 2월달 시장이 굉장히 재미있었던 때였죠. 지금 코스닥, 코스피가 급등하고 있었던 상황인 것을 고려했을 때에도 사실 이 종목은 굉장히 재미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3월달에도 주가가 조정받기 시작하니까 어떻습니까? 똑같이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시장이 좋아도 흘러내리고 시장이 나빠도 흘러내리는 전형적인 안 좋은 종목들의 이제 특성을 그대로 지금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렇게 인적 분할된 종목들 특히나 이제 아직은 차트가 어떤 경험도를 갖추지 못한 이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을 다졌다라고 보기에도 사실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차트상으로는 뭐 지금 아직 뭐 일봉상 지금 양봉 두 개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아직은 바닥을 다졌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이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만약에 이 종목을 좀 보유하고 계시다면 지금 현재가에서 어느 정도 50% 정도 가지고 계신 이제 비중의 절반 정도는 좀 처분을 하셔서 현금 확보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지금 비중이 20% 정도 되시기 때문에 사실상 주도주라고 보시고서 이 종목을 사신 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비중 20%나 갖고 갈 종목이라고 판단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차라리 비중 10% 정도만 들고 가시면서 매수가 정도에서 좀 빠져나오시는 시나리오 대신에 지금 현재 절반 정도는 손절하더라도 감행하더라도 지금 절반 정도는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네, 이제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이제 또 신규 상장주 특성상 주가가 지금 바닥을 다졌다라고 보긴 어렵고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중 절반 정도를 줄이시고요. 나머지 비중 10%만 매수가 정도까지 가져가 보자라는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